오늘은 맷돌 제분 vs 롤 제분 수타 소바 가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제분 방식에 따라 메밀가루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,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수타 소바의 가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방식 맷돌 제분과 현대적인 방식 롤 제분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최적의 수타 소바를 만들기 위한 팁을 제공합니다. 맷돌 제분 500g의 메밀가루에 250g, 260g의 물을 사용. 롤 제분 500g의 메밀가루에 210g, 220g의 물을 사용. 맷돌 방식 메밀가루 입자 크기 100에서 300마이크론. 롤 방식 메밀가루 입자 크기 70에서 100마이크론. 제분 방식에 따른 가수량의 차이와 영향과 입자 크기. 롤 제분 메밀가루는 100메쉬. 맷돌 제분 메밀가루는 50메쉬로 맷돌 제분 메밀가루의 입자가 더 큽니다. 큰 입자는 물을 더 많이 흡수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맷돌 제분은 단면을 짓지어 더 거칠고 물을 잘 흡수합니다. 롤 제분은 칼처럼 자르는 방식입니다. 맷돌 제분 입자 크기가 다양하여 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. 체에 치지 않고 그냥 사용하진 않겠지만 균일하지 않은 입자는 경험적으로 볼 때 더 많은 물이 필요했습니다. 그러나 때에 따라 많은 물이 필요한 현상은 수타 소바를 만드는 시간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어 딱 잘라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롤 제분 입자 크기가 균일하여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가령 미세한 가루만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미세하고 굵은 가루가 섞여 있을 때 물의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싫다면 시간을 조절하여서도 같은 컨디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수타 소바를 만들 때는 맷돌 제분 가루는 롤 방법의 가수량을 사용하면 반죽이 너무 단단해집니다. 반대로 롤 제분 가루의 맷돌 방법의 물 비율을 사용하면 반죽이 너무 부드러워집니다. 열에 의한 성분 변화 80C의 온도에 노출되면 메밀가루의 여러 성분들이 변하기 쉽습니다. 특히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열에 민감합니다. 단백질 열에 의해 성분이 변성될 수 있으며 이는 반죽의 질감에 영향을 미칩니다. 비타민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는 열에 민감하여 손상될 수 있습니다. 항산화제 루틴과 같은 항산화제는 열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. 즉, 열량 계산을 해보면 1kg의 가루가 80C의 온도에 노출되면 약 136영줄제이의 열을 흡수하게 된다고 합니다. 80C의 온도는 메밀가루의 세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는 매우 큰 양의 에너지로 메밀가루의 세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소바가루가 높은 온도에 노출될 때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줄의 사용 예시를 보시면 열 에너지는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줄 단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물 1지을 1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약 4.18줄입니다. 따라서 136영줄의 열을 흡수하는 것은 매우 큰 양의 에너지입니다. 계란 프라이 예시 1. 계란이 메밀가루와 같은 크기 계란 1kg. 1kg의 계란을 프라이팬에 넣고 80C로 가열한다고 가정해봅시다. 이 경우 계란은 약 296영줄제이의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. 이는 매우 큰 양의 열이기 때문에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모두 완전히 익게 됩니다. 흰자는 단단해지고 노른자는 완전히 굳어져서 반숙이 아닌 완숙 상태가 됩니다.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통해 소바 가루와 계란의 열 흡수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 결론 맷돌 제분과 롤 제분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타 소바를 만들 때 가수량과 메밀가루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맷돌 제분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메밀가루의 세포벽을 보존하여 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수타 소바의 반죽이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. 반면 롤 제분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입자가 균일하여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수량이 적어도 반죽이 단단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집니다.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타 소바를 만들 때는 맷돌 제분과 롤 제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가수량을 찾아 최적의 메밀가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더욱 맛있고 완성도 높은 수타 소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